자, 2020년 9월, 아, 9월이래요. 12월 3일, 2차 두 번째, 오늘의 그룹 브레이크 마지막 케이스고요. 갑니다. 2차의 두 번째 케이스.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개인 캐브 하나 해드릴게요. 나머지 케이스는 개인 케이스로 팔든지 해야겠네. 어차피 추가 입고가 안 되는 물건이라서 뭐 오늘 파나 내일 파나 전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저한테도. 키움 드디어 나왔다. 아 김상조토네. 아 키움이 드디어 나왔는데. 아 진짜 기대. 또 이것도 키움이긴 하네요. 조상우.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키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두산이 아까 하나도 안 나오다 아까 케이스 4장 나왔는데 좀 이정후 하나만 나와라 이런 거 있었어요 속으로. 뭐 다른 걸 여러 장 나오느니 그게 하나가 나니까. 아 드디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선수가 좀 아쉽네요. 아, 난 이거 지금 한정 카드인 줄 알았네. 왜 저지랑 한정 카드가 나오나 했었네요. 김재환 홀로 오토네요. 이게 박용택이 있는 것 같았는데 홀로 오토가 정우영이네요. 아, 내심 박용택 기대했는데 정우영이네. 온오토가 박용택이 없는 대신 홀로 오토가 있는 것 같았어. 기아 오토 김호령 기아 오토고요. 한정 카드 NC 양의지네요. MVP 한국 시리즈 MVP. 저지는 임찬규, 오토는 두산의 윤명준이네요. 아까도 나왔어요. 준할 때가 저거 6월달 준할 때 준이네.
오노토가 벌써 나왔다. 야, 키움인데. 이정후가 박병호인가? 아, 키움인데 오노토. 박병호인가? 박병호 같죠? 이정후도 5로 끝나나? 근데 5가 아닌 것 같아. H온 것 같아. 아, 박병호네. 아쉽다. 아, 이정후 나오지. 그럼 진짜 키움 한 방인데. 박병호 오노토입니다, 그래도. 아, 5로 끝났는데. 키움 오노토.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아직 시시하나 안 나왔는데. 아, 순간 이게 딱 좋은, 넘기는데 키움이 딱 보였는데. 저 지역 있네요. 5로 끝나길래, 잠깐만, 이정후? H6인가요? 후할 때? 5가 아니고? 이정후 할 때? H6인가? 오노토가 빨리 나왔나, 이거는? 이거 혹시 그 택배 받으실 때 빈팩 필요 없다 하시는 분또 알려주세요, 미리. 빈팩, 뭐 저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사실 나중에 자선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때 쓰거나. NC 모창민 오토네요. 그러려고. 택배 보낼 때좀 많이 힘들어요, 확실히.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정리는 다 하긴 해야 돼서 일단 어차피 혹시라도 빈팩 안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저희 또 이제 또 이게 팔려면 팔리긴 하죠. 팔리긴 하는데 개당 한 200원 하나요? 빈팩 모르겠네 얼마나 할지. 한정카드 있고요. 맨 뒤가 한정카드네. KT 김재윤 오토. 한정카드 양현종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3차 의견 주신 분이 계신데, 개인 캡으로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일단 그거 하고 좀 볼게요. 그거 하면 제가 아마 떡실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케이스가 그거 하면 두개 남아서 딱한해 찾고 할수더 있는데. 저지 나왔네요. 어제 유랑지구라는 중국 영화를 뭐 어디서 해줘가지고 봤는데 그냥 틀어놓고 있었는데 뭔가 스토리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뭐라 그러지? 그 스토리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좋았는데 영화가 많이 조잡하긴 하더라고요. 억지 감동에. 노경은 되게 좋은 컨텐츠인 것 같긴 하던데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SF 그런 거. 지구에다가 엔진 달아가지고 지구가 이제 태양계를 막 벗어나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목성이 끌어들여가지고 인류하고. 아 근데 그런 거 그래도 조금 난잡해 보이긴 했는데 영상 자체는 막 그거를 연출을 그렇게 시각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모창민이 또 나왔네. 한 케이스에 두 장 나왔네요. 삼성 5승한 한정 카드. 원종현 키움 아 서건창이다 12에 아, 서건창은 되게 잘 나와 그냥 똑같은 장수인데 예전에도 그렇고 보고 이 슈베카 카드는 일반 우리 메이저리그 MLB 카드보다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서 항상 자켓에 넣어서 보관하기 좀안 좋더라고요. 삼성 아 옆하니까 뭔가 이승엽이 생각난다. 김동희 아웃보트고요. 저지는 안치홍이네요. 이제 거의 뭐8 이상 한것 같네요. 80박스 중에 72번째 박스. 오토 하나 장민재고요. 네임드가 잘 안 나오네. 패치는 정근우네요. 30차 관정 패치. 온오토가 다 나왔죠.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네. 박병호랑 누구였지? 맨 초반에 하나 나왔어. 아닌가? 하나가 남았나? 헷갈리네. 키움 이승호다 이게 되게 희한하다 아까는 이승호죠고요 두산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케이스에서 두산이 다 몰려나왔는데 이번엔 키움이 몰려나오네요 참 희한하네 이정우만 보면 되는데 이제 이대호, 오승환, 박용태, 양현종, 강백호, 나성범 안 나왔네. 나성범, 양희진 나왔지만 또 다른 팀 빅네임 누구 있지? 아, 최정이 있나요? 최정도 안 나왔구나. 아 김태균도 안 나왔네. 그러고 안 나온 선수 많구나. 주건.
SK 김태훈이네요. 정우람 저지 LG 레드호트 와 오지환 레드호트다 그래도 그 LG도 잘 나왔네 이번 케이스 저 전체적으로는 그쵸 양호한 테크 오지환 사실 핫팀 팬들은 오지환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LG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지환 레드호트 오노토 또 나온 것 같다? 오노토 아안 나왔나 보나 아까 두장 박병호 하나만 나왔나 보네 그죠? 아까 거랑 헷갈렸다 아까 안 나온 것 같아. 조용호. 자, 오노토는 기아. 어우, 정수, 아, 김수, 김선빈. 어우, 김선빈도 오노토 나오네. 이 사인이 가운데가 파였는데 이게 더 멋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그쵸? 마카가 벼가지고 좀 파였는데 이게 훨씬 멋있다. 사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그, 이,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미술에서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쁘네요. 그런 무슨 표현이 있지 않을까. 김선빈 나왔네요. 그래도 이번에 오노토는 그나마 좀 낫네요. 김선빈이랑. 김선빈도 나름 원맨 팀이라서, 그죠? 안치홍 이때 같으면 김선빈은 기아 남아있죠. 요거 하고, 개인 캐브 해달라고 하셔서 아마 그룹 브레이킹 더 이상 안할것 같습니다. 저지 임기영. 오늘 또 나왔어. 박진우 NC 오노토. 잠깐 오늘 또몇개 나온 거지? 이따가 보죠. NC 아 나는 저거 NC라서 나름 기대했는데 구창모가 나오나 했었는데. 박진우라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안 봐서 안 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명색에 대학교 다닐 때 야구부 주자 감독까지 했었는데 야구도 안 봐요. 이제. 후배가 옛날 한용덕 감독님 아들이고 이런데 안 봐요. 야구장도 많이 갔었는데 옛날에 진짜. 오, 이 패치 잘 들어갔다. 안치홍. 이게 무슨 숫자가 들어간 거지? 그 매직 넘버인가요? 88878. 죄송합니다. 5토는 하나의 최재훈이네요.
박용택 저지. 오토를 지나갔나? 안 지나갔겠지. 오늘 그거 그래도 안 뜨네. 그 뭐지? 과북한 방송 1위. 나 저 맨날 1위 먹었는데. 두산 2연승이네요. 2연승이 아직도 뛰어요? 나이 엄청 많지 않나, 얘? 83년생이네? 아직 뛸만 하구나, 아직은. 아, 나 2연승 엄청 많이 잘하는데, 그렇게 많이. 40 넘었을 줄 알았는데, 38이네요. 아, 진짜 오래 뛴다, 이제 양성. 하긴 송은범이 8일 넣지 않나요? 송은범 진짜 언제 적도 이번에 권혁인가 권호준인가 권호준인가요? 은퇴하지 않나요? 권호준 나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었는데 패치는 문성원이고요. 오토는 두산. 오 김재호네요. 김재호. 까지 결과였고요. 보겠습니다. 김재호도 두산이고요. 문승원 패치 SK 두산 2연승 오토고요. 용암택 LG 저지 최재훈 하나 오토입니다. 안치홍 롯데 패치. 다음에 박진우 NC 오노토 축하드리고요. 13장 한정이네요, 이거는. 다음에 임기영 기아 저지. 기아 김선빈 오노토. 조용우 KT 저지. 오지안 레드 오토 정우람 저지 김태훈 오토 SK KT 주건 패치 최주환 두산 저지 키움 이승호 오토 LG 정근우 패치 박용택 패치가 안 보이네 하나 장민재 오토고요 안치홍 저지 김동엽 삼성 오토 서건창 NC 오토 원종현 NC 오승환 한정 카드 모창민 NC 오토 두장 나온 것 같아요 모창민 아까 보니까 노경은이 나왔었구나 난 기억이 안 나지 노경은 롯데 오토 김창평 SK 저지 양현종 한정카드 김재윤 KT 오토 오창민 여기 더 있네요 아까 9번이었고 이번 7번이네요 누구냐 문승원 저지 SK고요 고영창 저지
기아. 박병호, 오노토. 오노토 3장 나왔죠? 박병호, 김선빈, NC 누구야? 박진우였나요? 박민우? 박진우? 박진우. 윤명준, 두산 오토. 임찬규, LG 저지. 양의지 한정카드. 김호령, 기아 오토. LG 정우영 홀로 오토. 홀로 하나 레드 하나 나왔나요 대신에? 아 원래 이렇게 하나씩 나왔어 저번에. 김재환 저지 한정 카드는 조상우 마지막 김상소 오토입니다. 키움. 자 이상 2차 두 번째 마지막 케이스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